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8개 분야 60개 시책으로 구성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자치분권과 이은학 과장과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서민생활 안정과 환경정비 등을 중점 관리 분야로 정했는데요.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시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8개 분야 60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서민생활 안정, 생활불편 해소, 환경정비, 시민안정 등 4개 분야를 중점 분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16,119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 211개소에 명절 물품을 지원했고 물가안전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명절 성수품 가격과 가격 표시제 실태 점검 등도 이미 마쳤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종합상황실을 비롯한 8개 상황반에서 총 352명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고 시내버스 감차 최소화와 주요 혼잡지역 주차대책 등을 추진하고 도로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울러 취약지 적체 쓰레기 일제 수거 등 취약지 환경정비도 완료했으며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명절 기간 중 설 명절 당일인 1월 25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생활 쓰레기를 즉시 수거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로 상수도, 대형 공사장, 교통 시설물 등을 정비를 실시했고 명절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서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병원의 휴무가 많은 연휴 기간에는 특히 의료대책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명절 연휴에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명절에는 응급의료기관 10개소, 병의원 210개소, 약국 176개소 등 총 369개소의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명절 기간에 병원이나 약국을 가야 하는 시민들께서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 정부에서 운영 중인 응급의료포탈을 검색하시면 당직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120 콜센터와 자치구 당직실에 연락하시면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바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중국 우한시 폐렴 집단 발생에 대해서도 251개 병원 약국과 연계한 질병 모니터링 망과 함께 충남대 병원의 국가지정 격리 치료 병상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께 설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 올해는 경자년으로 친색 쥐해입니다. 쥐는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고 특히 신지는 쥐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모쪼록 쥐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과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명절 4일 동안 우리 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명절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보내시는 중에 혹시 불편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것들은 대전시와 자치구 당직실, 대전시 콜센터에 전화 주시면 즉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자치분권과 이은학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